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단어 암기 전문 강사 김동일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오늘 수능에서 이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수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과학 지문에서 뭔가 작용하다, 반작용하다 이러는 거. 그리고 이제 수능의 특징은 이 글을 이끌고 가는 주자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인 개념에 뭐가 적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반작용하다. 그러면 작용하다란 영어 단어 가장 쉬운 단어가 act예요, act. 선생님, 저는 act는 작용하다 말고, 그쵸? 행동하다 있겠죠, 행동하다. 행동하다는 다 알잖아요, 그쵸? active 하면 활동적인, 행동적인. 활동, 움직인다는 거죠, 동. 그래서 이게 뭐냐, 어떤 원리, 원칙이 행동하는 걸 작용하다라고 합니다. act가 작용하다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반응하다라는 뜻인데, 반응하다가 이제 react입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접두와는 반대의 뉘앙스 있잖아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B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 거야. 요렇게 한번 쳤어. 같이 밥 먹자. 그랬더니 얘가 반응합니다. 나 여자친구 있거든?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반응하다. 반응하다. 반자. 반응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걸 반응하다라고 하죠. 근데 리액트가 영어로 뭐냐면, 같이 밥 먹자. 응? 그럴까? 이렇게 반응하다도 있고요. 우리 같이 밥 먹자. 나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싫어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거는 반응하다도 있고 봐봐 반 작용하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안 쓰입니다. 뭐로 많이 씁니까? 반응하다란 말로 씁니다. 약간 좋은 뉘앙스 반응하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다란 영어 단어는 인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댔지만 상호라는 단어가 인터죠. 인터뷰, 상호 보는 거, 인터넷, 니캉네캉. 작용하다, 액트. 그래서 인터랙트가 상호작용, 뭔가 돕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돕는다는 영어 단어, 협동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죠. 커퍼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 근데 그 단어와 함께 이 인터랙트라는 영어 단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상호작용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어. 밥 먹자. 나 좋아. 영화 가자. 나 좋아. 배드민턴 치자. 나 좋아. 이게 인터랙트입니다. 그러니까 리는 이제 두번 정도 하면 인터는 이제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액트 들어갑니다. 작용하다, 리액트, 반작용하다, 밥 먹자, 좋아, 인터랙트. 밥 먹자, 좋아, 배드민턴 좋아, 영어 보고 좋아, 이렇게. 이게 인터랙트. 그래서 외울 때, 액트, 리액트, 인터랙트, 액트, 리액트, 인터랙트. 아, 들어갑니다. 시작. 액트, 리액트, 인터랙트, 액트, 리액트, 인터랙트, 액트, 리액트, 인터랙트.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하나, 둘, 셋, 넷.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자, 영어로 합니다. 시작. Act, React, Inte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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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반작용하다 있지만 보통 반응하다로 쓰인다는 거 확인해 보세요. 세 개. 그럼 선생님. 반작용하다라고 많이 쓰이는 건 뭡니까? 있죠. 그건 뭐냐면 카운터 액트예요. 피디님 뭐 UFC 권투 같은 데서 뭐냐면 카운터 펀치라고 하잖아요. 제가 날 피해 이렇게 피해서 딱 되는 게 카운터 펀치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카운터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카운터가 뭐라고 한다? 시작. 반대로 작용하다, 반작용하다, 카운터 액트. 얘는 완전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이야. 그럼 얘네 세는 뭐냐면 긍정적이에요. 카운터액트가 영어로 뭐가 되지? 시작.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자, 들어갑니다.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근데 카운터액트는 어떻게 외우냐? 시작. Act, React, Interact. 카운터액트. 카운터펀치. 반작용하다. 시작. Act, React, Interact. 카운터액트. 이런 식으로.
끝이 뭐야? 반작용하다. 시작.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Contact. 뜻이 뭐가 되시죠? 반작용하다. 약간 느낌 살려주세요. 그래서 일단 요거 세 개가 제일 네 개가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고1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리드미컬하고 이제 법을 제정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조치를 취하다. 이 법과 조치는 비슷한 단어죠. 야, 저 새끼 말로 하면 안 되겠다. 조치를 취해야 돼. 근데 옛날에는 까부 쓰고 때리고 칼로 찌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법을 제정해서 저 사람이 못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다를 뭐라고 하느냐. 잘 보세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조치를 취한다는 게 말로 하면 안 돼. 야, 저는 말로 해서는 안 돼. 말로 해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 그럼 행동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뭐가 돼? 액션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야, 말로 하면 안 돼.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게 이제 뭐라고 하느냐. 행동으로 보여주자. 행동으로 보여주자. 자, 들어갑니다. 자, 행동으로. 말로 안 돼. 그게 take actions예요. 얘가 조치를 취하는 거야. 야, 말로 안 돼. 저 새끼 말로 안 듣는 놈이야. 말로 안 들어. 말로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 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행동으로. 행동으로. 행동이 액션. 그 행동을 가져가는 거야. 시작.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거래하다. 아, 거래하다 이게 뭐야? 시작. 법을 제정. 그중에 이제 법을 제정하는 거. 법을 제. 법을 제정하다를 영어로 뭐냐? 잘 봐요. 똑같이 act입니다. 그리고 앞에다 이렇게 들어. enact. 얘가 법을 제정하다요. enact가 뭐라고 한다? 시작. 법을 제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하다라는 영어다. 거래가 이렇게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물건이 옮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transact. 물건을 옮기는 행동이라 이거야. 그럼 물건이란 말은 없어요. 여기다 물건을 적어볼까? 물건을 옮기는 행동. 얘가 거래하다. 얘는 뭐야? 법을 제정하다. 요 세 개는 좀 난이도가 높죠. 고1에게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거 네 개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자, 일단 표서 시작.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Counteract. 뜻이 뭐야? 시작. 반작용하다. Counteract. Counterpunch.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피디님. 여기만, 1분만 잡아주세요. 여기만. 여기 집중적으로 보라고. 손동작도 생각해 보시고. 자, 여기 잡아주세요. 자, 한국말을 먼저 외워야 됩니다. 한국말을. 시작. 작용하다. 한국말로 다시 한번. 작용하다. 반작용하다. 반응하다. 반응하다. 그 다음에 상호 작용하다. 그 다음 뭐야? 시작. 반작용하다. 요거 부정적용이었어요. 이 네 가지가 고1, 예비고1 너무 중요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act, 한국말로 시작. 영어로 할까? 시작.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반작용하다. 자, 영어로 합니다. 시작. act, react, interact. 이게 세 개니까 세 번 해볼게요. 시작.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counteract. 뜻이 뭐야? 반작용하다. 느낌 살려주세요. 카운터펀치.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 우리 알고 있지? 메가스터디 어떤 공동체? 열정적인 강사 공동체 메가스터디. 액트 시작. 액트 리액트 인터액트. 세 번 해. 세 개니까 선생님처럼 하는 거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작. 액트 리액트 인터액트. 액트 리액트 인터액트. 액트 리액트 인터액트. 카운트 액트. 뜻이 뭐가 되시죠? 반작용하다. 되었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한국말로 시작. 액트 리액트 인터액트. 액트 리액트.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반작용하다. 영어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손동작이 기억나면서 이제 뭐 연상이 되고 기억 남습니다. 갑니다. 시작. Act, React, Interact. 세 번 하세요. 세 번. 시작.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Counteract. 자, 여기까지 필기 부탁드립니다. 좋았던.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해시키는 거 다시 한번.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Counteract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옛날에 야, 저 새끼 말로 안 돼. 말로 안 돼. 행동으로 보여야죠. 행동이 액션. 그래서 take actions가 조치를 취하다. 행동을 가져가다. 조치를 취하다. 그리고 야, 버블 제정. 행동이라는 게 이제 조치를 버블 제정하는 거야. enact, 버블 제정하다. 그래서 물건을 transact, 옮기는 행동을 뭐야? 거래하다.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다시 한번 발음으로 갑니다. 자, 항목 act. 작용하다가 뭐야? 시작. act. 작용하다가 act야. 반작용하다 react. 자, 상호작용하다 transact. 그 다음에 반작용하다 시작 counteract. counterpunch 생각하시면 되죠. 됐죠? 자, 이제 말로 한번 할게요. 시작.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counteract. 영어로만 하시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시작.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Counteract. 자, 손동작 들어갑니다.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반작용하다. 들어갑니다. 시작. Act, React, Interact. 세 번 하세요. 시작.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이건 긍정적이니까 밝고 명랑하게. 시작.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Counteract. 뜻이 뭐야? 시작. 반작용하다. 됐죠?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자, 이것만. 자, 손동작 해봐. 시작.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Counteract. 뜻이 뭐야? 시작. 반작용하다. 됐죠?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좋았던. 자, 세 번째 반복 들어갑니다. 자, 영어로만 하세요. 한국말이 보일 거래요? 시작. Act, React, Interact, Counteract. Act, React, Interact. 세 번 할까요? 시작.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Counteract. 보세요. 얘가 뭐야? 시작. 작용하다. 얘 반응하다. 그쵸? 얘는 시작. 상호, 작용하다. 얘는 뭐야? 반작용하다. 부정적 뉘앙스. 맞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영어로 갑니다.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Counteract. 느낌 살려주시면 작용하다, 반응하다, 상호작용하다, 반작용하다. 눈에 보이실 거예요. 됐죠? 한국말 보이시죠? 좋습니다.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이게 세 개가 제일 중요해, 사실은. 시작.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Act, React, Interact. 좋았던.